안녕하세요. 유산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루비 디렉터 손주희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 학교 마치고 차비를 바꿔 풀빵을 먹으며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왜 그리고 멀고 춥던지 그래서인지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물론 추웠던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제 삶은 늘 겨울과 같았거든요. 유산아를 만나고 과연 제 삶은 어떤 계절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왜 유산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큰오빠와 19살, 바로 위 언니와 9살 차이가 나는 이남이녀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언니와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 사진은 어릴 적 늘 남의 집 단칸방에서 살다가 어머니께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초가집이에요. 여기서 제가 7살 때까지 살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수셨던 아버지가 한옥집을 지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저희 어린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큰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큰오빠에게는 3살 백이와 갓 100일이 지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 위암으로 집에 누워 계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어린 조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제 삶의 중심은 온통 가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어요. 어쩜 초등학교 6학년은 몰라도 되는 그런 가장의 책임감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학교 마친 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는데요.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유원지에서 천막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두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의 사업 실패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의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어린 조카들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떠나오게 되었어요. 한때는 저도 대학의 꿈을 꾸며 학업에도 열중했지만 나보다 조카들이 먼저, 나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나는 나중에 돈 벌어 가면 되지 뭐라며 그렇게 대학의 꿈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산아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저는 10년 정도 입시학원에 근무했었는데요. 원장님이 엄청 엄격하시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원 근무를 하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 부끄럽고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집에는 늘 소화제가 종류별로 있었고 심지어 생리를 안 했으니까요.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누워 계셨던 어머니와 철부지 어린 조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힘들지? 사실 다시 대학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쩔 땐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결국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잠깐의 쉼을 가진 후 평소 꿈꾸었던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골목 귀퉁이 아주 작은 카페였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처음으로 시작한 내 가게이다 보니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주변에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도 있다 보니 세상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밤낮을 꼬박 일하는데도 재료비,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알바비보다 더 적은 수익, 어떨 때는 마이너스도 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 1년도 채 안 돼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두 번 다시 장사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더 안정적인 일,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집 근처 베이커리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앞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매출에 대한 부담도 없이 빵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반죽을 치고 성행해서 굽고 포장해서 판매까지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니 사장님도 제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밤새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려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제 머리와 어깨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곰 세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출근길에 늘 소염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퇴근길엔 제 손엔 늘 파스가 함께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나 진짜 괜찮은 걸까? 나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채워지지 않았고 조카들을 또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몸에서 느껴지는 차디찬 냉기는 겨울의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함과 고통으로 보내던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친구에게 추천받아 유산화 리셋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해독주스 과일로 만들어줄게요. 돈 아까워요. 사실 그때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제 알바비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제품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해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제품 경험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시는 걸 보니 저도 제품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한 번 체하면 3일씩 어쩔 땐 일주일씩 체하고 그러다 보니 음식 먹는 게 두려웠는데 제품을 일주일쯤 먹다 보니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제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품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지 유산화 비즈니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가게 사장님에게 제품을 추천해 주신 분이 제품 설명을 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전 사업에는 관심 없으니까 괜찮다고 제품이나 몇 개 더 먹겠다고 정말 여러 차례 거절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들어만 보라고 진짜 거제도에서 대구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를 만나려고 몇 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베이커리 가게의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그렇게 유산화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한편은 의아했어요. 분명 제품을 팔러 온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단 유산화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술과 철학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꿈이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정상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었는데 저에게 꿈을 묻는 그 질문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싶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시간을 들인 노동 수익에 의존하던 제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말 머릿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제 조카도 36이어서 장가를 보내야 했었고 오빠의 빚도 제가 대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간절했거든요. 제 몸은 하나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엔 한계가 있었고 또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도 없으니 일단 시작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내 제품 사먹는 셈 치지 뭐 하는 마음으로 큰 고민 없이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기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유산화 안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피드백을 반복했죠. 마침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행사의 테마가 런 쉐어 네트워크인데 정말 딱 내가 한 전부를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있는 시스템 100% 잘 활용했고 작년에 제가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골드를 도전할 때도 저희 스폰서님이 미국 컨벤션이 몇 달 뒤 있는데 거기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컨벤션을 다녀와야 정말 비전을 볼 수 있고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거니 꼭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 지금 오빠 채무금도 변제 중이고 일주일이나 근무 빼는 것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다 아는 스폰서님인데도 꼭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사표를 쓰고 스폰서님께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남았죠. 비행기 값이랑 컨벤션 참가 비용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집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반지 두 개를 주셨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받을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며 내가 가야 한다면 다녀오느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반지가 담겨있던 그 망사 장갑이에요. 저는 아직 이 망사 장갑을 간직하고 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신 이 망사 장갑에 10배, 100배 더 큰 선물 넣어드리겠다는 마음만으로 작년 9월에 골드가 됐고 제 자신하고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골드 되면 100% 시스템 참석할 거고 이제 다른 일 다 접고 유산할만 집중하겠다고요. 만약 제가 미국도 골드도 힘들 것 같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유산할 시스템을 따랐고 시스템 안에서 절실히 실행하다 보니 나만의 방법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던 제가 골드 디렉터가 되고 제 안에 성장 DNA가 쌓이니 어느새 이번 달 초 루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헬스백 하나 먹는 게 목표였었던 사람인데 저 자신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어머니 저 골드 될 때까지만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했었는데 올해 어머니가 88 되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건강하세요. 저보다 제품 더 잘 챙겨 드시고 얘야 내 영양제 이제 다 먹어간대. 근데 없으면 안 줘도 된다 그러세요. 안 아프시고 건강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리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요즘 좀 못해드렸거든요. 며칠 전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좀 안 바쁘나 하시길래 아, 네, 조만간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 루비 됐어요. 말씀드리니까 루비가 먹고 네, 골드보다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축하한대 그러시더니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쌈짓돈을 용돈으로 주시며 봉투에 꼬부란 글씨로 우리 딸 축하해를 써주셨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축하 인사이기도 했고 이 사진은 스스로 나태해질 때 초심을 다지려고 이렇게 사진을 남겼어요. 루비 디렉터가 됐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나는 없었으니까요. 평생 겨울에서만 살았던 손주희란 사람은요. 유산화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자만 먹어도 체했던 사람이었고 소화제 없이는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소화제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쩔 때는 저녁 먹고 야식도 먹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가족이 아닌 손주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나이 드신 어머니, 조카들 이렇게 가족들만 바라보고 사느라 정작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골드가 돼서 제 생애 첫 드레스를 입게 됐어요. 사실 나는 여자들이 다 입는 드레스를 입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산화하면서 1년에 한 번씩만 입는다고 해도 40번은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손주희를 위한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제 꿈에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요.
무엇을 배우든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산아를 만나 이제 유산아 대학교에 입학해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유산아 대학이 진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스폰서님을 보면서 사람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공부했고 파트너님들을 보면서 책임감이란 게 무엇인지 형제라인 리더님들 보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늘 겨울이었던 삶은 늘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던 내가 용기 내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 자신을 위한 온전한 삶, 새로운 희망,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얻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제가 유산아에 가입한 날이자 유산아 대학에 입학한 날이고 정말 오로지 가족이나 누군가가 아닌 오로지 나를 향한 선택을 했던 날입니다. 이날은 정말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평생 기억할 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너무 막막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저도 해냈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아의 기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렇죠. 네. 입술이 좀 말라서 혹시 화면에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